안녕하세요. 시청자 여러분, 프리티 가든입니다. 오늘은 제가 긴급으로 영상을 찍게 됐어요. 왜냐하면 이제 한 며칠 전부터 그 라돈이 검출됐다고 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. 이 마사를 계속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. 어떤 조치가 필요한 그런 이제 그 뉴스를 기다리고 있는데, 이제 보니까 라돈 검출이 좀 심각한 정도의 한10 이상, 그러니까 인체에 좀 심각한 정도의 그런 라돈의 수치가 검치가 됐다고 해요.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게 식물을 다육이나 뭐 화초를 키우는 이유가 건강에도 좋고 첫 번째로 이제 건강에 좋은 것 때문에 키우는 거고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. 또 이렇게 반려식물로서 마음의 안정도 주고 해서 키우는 건데 일단은 건강을 해치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저도 오늘 긴급으로 요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놨고요. 일단은 이제 뭐이 아이들은 라돈이 있다고 해도 이 다육이나 뭐 화초들은 이렇게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잘 자라는 아이들이잖아요. 뭐 남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멕시코나 이런 데서 이렇게 척박한 그런 사막이나 돌이 있는 곳에서도 아주 잘 자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다육이나 뭐 화초한테는 크게 영향은 안 미칠 것 같은데 일단은 집안에 있으면 그 마사토가 막 날린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날리면서 폐나 기관지나 이런 곳에 이제 안착이 되면 암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는 긴급으로 이 많은 아이들을 다 분갈이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일단은 위에다가 복토해 준 마사토 있잖아요. 그거 다 걷어낼 겁니다. 걷어내고 제가 오늘 이제 그 라돈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한세 가지 정도를 하려고요. 첫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마사토를 일단 다 걷어낼 거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조금 전에 하이드로볼, 그게 이제 항토볼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거는 그래도 사람 몸에 괜찮겠죠? 그래서 하이드볼을 9kg를 쿠팡에서 12,000원에 주문해놨어요. 일단 저도 이게 마사토 같은 거 아직도 집에 꽤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이거 안쓸 생각이고요. 특히 복토로는 더안쓸 생각이고요. 좀 밑에 배수층은 좀 깔아줘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. 근데 일단은 마사는 대신 쓰면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하이드볼 9kg를 쿠팡에서 주문을 했답니다, 오늘. 이렇게 이제 첫 번째는 마사토를 다 걷어내 줄 것이고 두 번째는 하이드볼을 시켰어요. 그러니까 하이드볼이나 뭐 에스라이트도 좀이 아이들 그 마사토처럼 이 아이들을 무르지 않게 해준다고 해요. 그래서 에스라이트, 뭐 펄라이트 이런 것들을 다육이 배양토에 써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육이들은 그래도 이렇게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잘 자라주니까 고맙기는 한데, 일단은 저희가 있고 다육이도 있는 거고, 뭐 화초도 있는 거고 하니까, 일단은 마사토를 다 걷어내고, 집안에 이 마사토 먼지가 날리지 않게끔 해야 될것 같아요. 저거 걷는 그 모습을 한번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. 손에 장갑을 끼고요.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세요. 반드시 요 작업할 때는 뭐, 분갈이 할 때나 아니면 항상 마스크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. 이거 마사토뿐이 아니라 이 먼지 날리는 게 미세먼지 이상으로 안 좋더라고요. 제가 이렇게 분갈이 하면서 목 감기가 많이 걸렸었거든요. 그래서 요거를 일단 복토해 준거 있잖아요. 마사토. 이거 다 건져서 버려줍니다. 그 황토벌이 왔을 때이 위에다가 복토를 다 해줄 겁니다. 그리고 차차 하나하나 이 많은 거를 다 분갈이를 해줄 수는 없으니까 하나하나 분갈이를 해줄 예정이에요. 황토불 섞어갖고 황토불하고 펄라이트를 좀더 섞어가지고 분갈이를 해줄 예정입니다. 그리고 이제 밖에서 키우는 분들은 좀 덜한데 이렇게 집안에서 키우는 분들은 좀 심각할 것 같아요. 이게 상황이 어떤 분들은 막 마사를 거의 막100%다 쓰신 분들도 있던데. 가 자갈이니까 좀 수월하게 거쳐져요. 수월하게 좀 빼낼 수가 있어요. 지금 이렇게
자세를 떼내줘요. 여러분 뭐 다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이거는 저만의 그 마사토의 저만의 라돈 그 대체법입니다. 여러분은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거는 여러분 마음인데요. 어쨌든 건강을 지키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이제 빼내줬고요. 차차 지금 이제 오늘 작업을 한 김에 모두 다 꺼내서 빼낼 예정입니다. 저는 지금 이제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장갑을 다 하고 했으니까 여러분도 분갈이 할 때나 이렇게 할 때 마사토를 만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끼고 그러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빼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렇게 마사토는 이렇게 술술 잘 빠져요. 술술 이렇게 잘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숟가락이나 뭐 이런 걸로 걷어내지 않아도 이렇게 다육이를 잡고 하면 슬슬 빠지거든요. 이렇게 놨다가 이제 나중에 이 위에다가 황토 그 하이드로볼 있잖아요. 그걸로 복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. 네. 빼내주고 이제 차차 분갈이는 하나하나씩 해줘도 될 것 같아요. 좀 흙이 딱딱한 것부터 이게 다육이들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사람한테 이게 라돈이 안 좋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. 이렇게 마사토만 살짝 건져내요. 네, 그러면 오늘 이렇게 제가 마사토를 건져내는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요즘 창문도 다 열어놨답니다. 이렇게 먼지가 날려서 일단은 다 해놓고서 문을 닫으려고요. 네, 이렇게 마사토 요거는 다 버릴 예정입니다. 네,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.